안녕하세요. 타이거입니다. 영어 가르치는 타이거예요. 타이거 7.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. 아버지가 목수이면서 농부이신데요. 제가 꼭지따기를 보여요. 이 사과예요, 다. 사과. 사과 받치고. 예. 저기도 있네요. 저기도 한번 보여주세요. 저기도 사과. 이렇게 사과가 많아요. 예, 저기 위에도 사과 밭. 여기에, 사과 꼭지따기 전문가. 제가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, 이렇게. 아, 이건 어릴 때부터 하던 겁니다. 이제 보시면 여기 사과가 이렇게 요런 게 있죠. 선별 작업을 하는 건데, 이게 그대로 있으면 사과가 이렇게 쌓이면서 큐큐이 쌓이면서 막 서로 상처를 줍니다. 그래서 이걸 따는 거예요. 이렇게 따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여기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이렇게. 요게 뭐냐면 여기 조금 파란 거 있죠? 파란 거. 요건 아직도 색깔이 안 나서 파랗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두고 요걸 이제 꼭지따기 그리고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집은 요렇게 해서 요건 바로 판매 요건 조금 보관했다가 색깔이 나고 과일이 이상하게 좀 놔두면 햇빛이 놔두면 색깔이 납니다. 신기하죠? 아 요런 거 그런 작업을 지금 저와 켈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엄마 아버지는 어디를 가셨어요?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 한번 여기가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쫙 사과밭 둥둥둥둥 사과가 달려 있죠. 저거를 이제 안 달려 있어요. 밑엔 다 따고 제가 키가 좀 167이다 보니까 여기 좀안 땄는데 못 따요. 나중에 리프트로 따고요. 여기도 다 햇빛이 좀 있네요. 사과밭 여기는 나무를 길러서 다 팔았고 딴 것만 남았고 저기도 이제 사과밭인데 저긴 다 거의 다 땄네요. 네, 다시 네. 꼭지따기 전문가. 또 다른 장면들도 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ood day.